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사용을 생각하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의 사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능숙한 돈의 사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의 사용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의 사용법은 부자는 돈의 사용법이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돈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사용법을 보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수입이 증가해도 결국은 또 가난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같은 돈을 사용한다면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만족감을 얻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는 체험이 기억에 남고 만족도 더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이나 휴가는 즐거운 추억을 많이 주지만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면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요. 어느 조사에서는 참가자 중 57%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뭔가를 체험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34%의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기 투자는 실패가 없는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투자처에 헤매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돈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돈의 사용법입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금 자기 투자 여부에 자신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을 형태로 남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에 사용합시다. 형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언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독서도 자기 투자의 하나입니다. 지식은 돈을 투자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입니다. 행복감을 한껏 얻고자 하려면 하루 일과 중 무엇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것 같다. 하루에 걸린 시간에 주목하고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를 컴포트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소중히 하고 싶은 시간에 사용하는 것에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나 사소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퇴근 후 집 뒤뜰에서 1시간 정도 정원을 즐기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고 싶은 사람은 고급 원의 도구를 사용합시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닙니다. 타인에게 쓰는 돈도 중요합니다. 축하에 사용하거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기부 등은 올바른 소비 습관이죠. 다만, 기부처는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의도는 좋았지만 역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의 축하, 생일, 기념 등을 위해 돈을 쓴다. 즐거운 일에 사용하면 돈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거기서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